진보정당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패배한 것이 분명한 만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대중들의 지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구현할 것인지 이런 저 숙제를 안게 됐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캐스팅보팅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의석수 못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21대 국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전기라고 그러죠. 변곡점. 지금까지 해왔던 이 관행이나 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가 어떤 것인지, 진보적인 정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또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보정당의 존재 의미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들으면서 네. 생각나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제 거리두기란 말이 많은 네. 우리 일상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민중당은 의석을 하나도 갖지 못함으로써 원내 정당이 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내 정당은 정의당인데 정의당이 지난 그 행보에서 민주당 이중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네. 그 정책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제 정의당은 국회 내에서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국회 내 입법 말하면은 국면에서는 협조도 하고 협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당의 분명한 강령과 성격에 따른 정책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거듭 왜 진보정당이 정의당이 잘해야 되냐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제 당명이 없어지고 민주당이 정의당, 민중당, 또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2000년에 창당이 돼서 2004년 10명의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정치판의 생태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책 면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놀라울 만한 성과를 거기서 바꿔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국이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다. 거기에 의료 제도라든지 건강보험 제도가 이렇게 말하면 모범적인 국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밑바탕을 누가 했냐? 바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과 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 틀을 바꿔낸 겁니다. 무상급식의 길을 열었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서민들 보호하는 길을 열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의당도 다시 말하면은 강령과 정책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분명히 다르다는 모습을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서는 같이 손잡고 협치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